청첩장 맞추러 갑니다. 고심.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나 나오는 거야, 혹시? 안 나오지? 한국인들이 가면은 저거를 쓰는가 보더라고. 어, 진짜? 고마워. 뭔가 향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향은 딱 미용실 냄새. 야, 너 온기 온 거면 한 시간 반은 되는데. 온 게 너무 길어서 너 더 놀아야 돼. 너네도 한 시간 넘게 걸렸지 않아, 근데? 난 오는데 한 40분? 비슷비슷하네. 아니, 나는 진짜 오기는 한 시간 찍히길래 얼마 안 되네 이랬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주말에. 거울 털었어. 겨드랑이를 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불러봐, 이거 불러봐. 이걸 불경 넣지?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그다음에 엔지 아까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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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나온 게 더 예쁜 것 같아. 훨씬. 집으로 갑니다. 머리 안 감아서 떡졌어. 하면은 안 되잖아. MBC 몇 번이야? MBC? 어.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등장하는 주인공. TV를 어떻게 키는 거지? 아, 이건가? 로또를 맞춰보겠습니다. 빨리와 빨리와. 자기 로또 들고 와 빨리. 아직이라니까. 어? 아, 뭐야, 그거 못 써 이거. 근데 어떻게 키는지 나 모르겠어. TV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지? 3일 내내 커피를 먹고 있네. 3일 아니야. 대박이야 진짜. 왜냐면은 카페에 자꾸 가니까. 근데 버리긴 아깝잖아. 월드컵 남미에선 됐습니다. 느낌이 좋다. 하지만 페널티킥을 실축한 데 이어 여기서 해? 41분 화려한 드리블로 4명을 제친 중 후반 시작 2분 만에 수비사인 네이마르. 로또 당첨되면 뭐하지? 나는 그냥 통장에 넣어둘 거야. 대박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대박이네. 기분 좋으니까 자기 한 1,000만 원 주고 어머니, 아버님, 엄마, 아빠 1,000만 원씩 드리고. 1,000만 원씩밖에 안 준다고? 나! 자기? 나는 절반 줘야지. 절반? 아무리 부부여도 그건 아니지. 왜 안 되지? 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TV를 평소에 안 봐서. 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상하네. 부산 진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숨지고. 헐, 불 진짜 심해. 안 봤잖아 자기. 봐봐. 불이 진짜 심해. 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와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할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자기야 로또 하는디? 자기 볼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볼펜. 33번이네요. 어? 아니 우리 거 체크해야지. 자기야, 그쪽 봐도 나 일단 안 됐어. 나 된 거 같아. 빨리, 빨리 볼펜 좀 봐. 볼펜 이거 같아. 저기 볼펜 있잖아. 전전.
아니 나 이거 체크해서 하고 싶어. 체크인을 하고 싶어? 체크해서 하고 싶다고. 와, 화를 안 내네. 혹시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런가? 계속 떠 있는 건가? 아니, 뭐 사라져. 아 그럼 어떡해. 끝났어. 이제 이경재 원장. 뭐야? 아, 어차피 QR을 해야 되네. 아. 저기, 뭐야? 돈가스. 나 대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어. 밥 뜯을까? 오빠랑 데이트를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다들 생리통으로 고민인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저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생리통이 되게 심해져서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리대를 이것저것 사용을 하는 생리대 유목민이다 보니까 생리대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리대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소피 유기농 순면 커버 무표백 생리대인데요. 저는 이거를 쓰고 생리통에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생리통이 확 줄어서 확실히 생리통이 줄으니까 그 삶의 질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유목민 분들은 꼭 이 소피 생리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리대를 뜯으면 생리대 내부가 갈색을 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리대 내부는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얗게 만들기 위한 화학 표백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해요. 소피 무표백 생리대는 우리 몸 건강을 생각해서 표백 과정을 빼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되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보이시죠? 특히 이 소피 생리대 겉표면에 보면은 이 OCS 마크가 있는데요. 이 OCS 마크가 유기농 재배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인증하는 공인기관의 인증 마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생리대에 짠! 이 에티켓 테이프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소피 생리대에는 사용 후에 돌돌 말아서 이 테이프를 붙여서 버릴 수 있도록 에티켓 테이프가 있는데 저는 기존에 쓰던 것들은 이런 게 따로 없었어서 항상 한번 말아서 접고 휴지에 다시 싸서 버리고 이런 좀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 에티켓 테이프가 있으니까 확실히 깔끔하고 편하게 싸서 버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좋아하는 이 소피 생리대를 써보셨으면 해서 이벤트 소식도 들고 왔는데요. 10월에는 소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헬시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해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고 빵빵한 경품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빠랑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룩은 왜? 내가 골라줄게. 있어야지. 빨리 말한 게 있었어? 집에 그 이스터 있잖아.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카페를 아무 때나 들어갔는데 다순이 카페라고 메뉴가 엄청 많은 카페였어요. 저는 초콜릿에 맛있겠다. 부모님 한번 오픈했어요. 맞아, 이거 되게
제가 해줄게. 네, 서파입니다. 네, 고잉 한 번. 예쁘지? 감사합니다. 네. 가죽으로. 네. 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키링 말고 이런 거에다가 줄 같은 거 연결해서 차키 같은 거에다가 같이 이렇게 하셔도 예쁘실 것 같아서. 아, 대박. 자기야, 파리에서 사야겠는데? 오늘 최대한 가볍게 가야 될 것 같아. 가방 하나, 핸드폰 하나 이 정도, 그치? 좋아. 이거 우니 이거 해줘, 이렇게 입혀줘. 아니 제대로 자겠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이렇게? 잘한다. 됐어, 됐어, 먹자. 그래, 그래. 우리는 그냥 이걸로 포즈 말고 그냥 먹자, 이걸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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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꾸 오지 마. 앉아.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가방은 129 가방이에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압을 세게 받아가지고 보시면 보이시나? 자국이 났어요. 완전 시뻘겋게. 실제로 보면 더 심한데.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바지는 청바지예요. 제가 이 바지를 줄였는데 이게 중앙에 와야 되는데 살짝 왼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있죠? 잘못 줄여졌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 보고 있었는데 찍고 있어. 찍어야겠지. 아무도 안 찍고 있는 거지. 자기 스타일이야? 아니, 구제샵 아니야? 구제? 구제샵인가? 구제샵 같은데? 살라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네. 이거 뭐야? 휴지 인형 같은 거 살 수 있겠어? 봐봐. 인형 파는데? 창고 정리를 한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너무 바닥이 납작해서 불편. 아이스크림 파는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차가 있어. 아, 이걸로 하면 되네. 와, 맛있겠다. 빨리 먹지 않으면 향해 다 녹아. 멍 보인다, 멍. 아, 진짜. 아, 애초에 기다려야 되네. 케이스, 난 빼고 다른 거 받으면 돼. 그러면 그냥 이런 거 해. 받으면 되지. 이걸로 해서 아예 빼고, 빨간 거 빼고. 저래요 형. 아, 연하게. 우와, 귀엽다. 시그니처인데 또 사진 찍어야지. 이것도 있어, 자기야. 나 이거 옛날에 라떼를... 행사 때 한번 먹어봤어. 라떼를 시켜서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여기가? 라떼를 시켜서 그 아이스크림 위에다 꽂는 거였나? 여우를? 몰라. 네. 그 사진 찍는 방법이 있는데? 몰라. 아, 이거를 여우를 위에다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방법인데 꺾이는 못할 거야. 아, 그 약간 단단한 거여야 되나 보다. 뭐가 연한 거지? 사진 한 번. 아, 사진 한 번. 오케이. 이거 근데 있는 게 감성적이지 않아요? 아니야. 됐다. 많을 텐데. 근데 공원 보니까 여기랑 비슷하더라고. 이번에 브이로그 인사할래요? 손 인사해주세요. 손으로. 좋아. 오, 진짜? 대박. 물론 다른 분들. 감동. 이게 말차예요. 초코. 이건 뭐지? 뭐 먹을래? 얘는 그거. 그냥 플레인인가? 뭐 먹을래? 뭐 반반씩 먹을까? 아니 꼬리도 되네? 아, 이렇게 줘야겠다. 상관없어. 어, 믹스. 이것도 있어. 요즘 저녁이 진짜 짱이잖아. 응. 날씨가 딱 좋아요. 진짜 강아지 날씨가 좋은 날씨. 너무 좋아. 여기 자기. 아, 뭐야.
만약에 이 상태로 아 이게 추락세리요? 와 왜 이렇게 개쩐다 정상 파티네 올라가서 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맞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거기가 앞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가 정면이잖아 옆으로 갔다 이렇게 아 거기에 정면 갔다 내가 찬물 녹차 샀어. 찬물에 녹는 녹차 찬물에도 있어? 녹는데, 응. 여기에 꿀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 대나무라멘. 국이밥. 그거 2분. 오늘 너무 많이 걸었나 봐. 구두 신고 발이 자꾸 그거 알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자꾸. 뒤틀린다 해야 되나? 근육이 뒤틀린다 해야 되나? 나도 약간 팔이 아파. 팔이 안 펴져. 우리 너무 많이 걸었어. 맛있다. 그치? 아주 매콤해. 야식으로 매운 갈비찜을 시켰습니다. 새벽 3시에 먹는 갈비찜이란 떡 네 응? 아 라고 하잖아 떡이라고 했어 떡 이거 완전 찜닭 같아 찜닭 이제 봐? 맛있지? 매워 잘려있네 왜 빵빵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짱 시원해요 가을이다 가을 너무 시원한데요? 최고 좋아 오늘 네일아트 바꾸러 가는데 지금 제 네일은 요렇습니다 손톱이 많이 길었어요 반대쪽도 요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됐답니다
없음. 있지. 인기 첨단 사양은 기본 안하고 안전필기. 대리점을 방문해보세요. TV에서 우연히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인데 여기가 엄청 늦은 밤에 오면은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완전 구석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솔직히 풀어도 있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었어? 엄마 놀랐어. 왜 어디야? 사람 많이 없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만. 어 추석. 어 슬기야. 퀵스 왔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게 안 와서 지금 찾아줘라. 나 모른다. 짐이 너무 많아, 자기야. 가는 중인데 한 시간 좀 넘었거든요, 출발한 지. 비가 미친 듯이 옵니다. 저는 천안 호두과자 휴게소에서 여기에서 바닐라 라떼랑 맛있는 호두과자를 샀어요. 이걸 보니까 동거인이 생각나네요. 얼른 또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친구랑 7시까지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그냥 바로 가야 합니다. 호호. 알아서 좀 잘 찍어내야겠지? 나는 잘 못하는 거야 이제. 다이어트 못해.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만약에 한 다크스 가만 안 눌렀겠다. 에리야. 본가에 왔습니다. 난리. 삐삐야. 쯔쯔야. 어머. 물 있네. 왼쪽 애가 삐삐인데 귀가 펄렁이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렇지 않나요? 덩치 차이 봐. 삐삐야. 삐삐. 삐삐야.
다 젖었어. 비 와서. 귀여워. 앉아. 예쁘다. 했는데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짱구에 맥주 가득 뿌리고 근데 지금까지 만든 몇 시냐? 지금 12시 46분인데 혼자 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손톱이랑 잠옷 색깔이 똑같네. 저는 지금 본가에 왔고요. 하루 종일 엄마 아빠랑 놀다가 밥 먹고 정말 빈둥빈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기. 뭐 하고 있니? 나 지금 집에서 편집하고 밥 하는 중. 밥을 해? 응. 아. 내가 갈비찜을 만들고 있어. 와. 미역국? 미역국 끓였지? 미역국이랑 아. 갈비찜. 아, 그래. 저 지금 너무 바빠. 왜? 내가 초대된 거 아니고 진규 형이 돼서 간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이제 어제 단지 그랬어. 내가 누구 중에 그래? 내가 아 그냥 인사 하는데 그래. 나 보내 그래. 누구신데요? 제가 좀 두 명이 돼. 너무 웃기네. 내가 진규 형하고 하나 소문 유형이 사는데. 그거 맞지? 장가 크게 하긴 하지. 한경이 누구지? 한경 닮은 사람? 어 맞아 맞아. 누군지 알고 옛날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렇게 해서 허풍인데? 또 어떻게 된 일 알았습니다. 맞아. 우리 나는 형이 내 몸이 안 사는 거야? 응. 그래갖고 아 진짜 잠깐 잠깐. 저희 아빠 생일이라고 오빠가 꽃을 보냈어요. 케이크도 방금 왔는데 이렇게 큰 꽃. 뭐 어떻게 찍었는데? 벨트를 올려놔야지 아저씨. 올려놔. 그죠? 맞지 영아? 벨트를 해가지고 오빠한테 보내줘. 딱 열애가 올리가 밤에 있어봐. 밤에 있어봐. 아니 반찬 뒤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 보여? 안 보여. 기다려. 삐삐 앉아. 곧 먹을 것 같은데. 앉아. 앉아. 아, 야. 둘 다 먹었어? 그래. 헐.